자, 계속해서 본문 부분 이어가겠습니다. 1단계, 끊어읽기, 내용 파악, 형광펜 예측, 상호 인더 쇼핑센터, 쇼핑센터에 있는 상호. 오케이. 그래서 쇼핑 is much easier. 쇼핑이 훨씬 더 쉽다. 이전보다 이 말이죠. 쇼핑이 이전보다 훨씬 더 쉬워졌다. 누구 덕분에?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겠죠. 그래서 과학과 기술의 발달 덕분에 쇼핑이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자, 훨씬 더 쉬워졌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쉬워졌는지 나오겠네요. There are no lines and no counters. 자, 지금과 많이 달라진 모습이죠. 줄서 있는 모습도 없고 줄도 없고 그리고 계산대도 없다. There are no lines and no counters. 줄도 없고 계산대도 없답니다. 이게 달라진 점이죠. 자, 그렇다면 뭐 계산은 어떻게 하지? 계산은 어떻게 하지? 계산 어떻게 하길래 줄도 안서 있고 계산대도 없는 거지? 라는 질문이 생길 거고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상호 enters a shop with his smartphone, which has a special shopping app. 상호가 들어갑니다. 가게에 들어가죠. 뭘 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근데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인데 어떤 스마트폰이냐? 특별한 쇼핑 앱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가게에 입장합니다. 상호 enters a shop with his smartphone, which has a special shopping app. In the shop, 가게에서 he takes the items he wants. 가게에서 상호가 take, 잡는 거죠. take, 가져가는 거죠. 물건들입니다. 물건들은 물건들인데 어떤 물건들? 그가 원하는. 가게에서 상호는 그가 원하는 물건들을 takes. 고른다, 잡는다, take 한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오네요. The items are automatically added. 그 상품들이 자동적으로 추가된다. 어디에게? To a virtual card on his smartphone. 가상의 카드에게 추가됩니다. 어디에 있는? 그의 스마트폰에 있는 가상의 카드가. 실제 카드가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실제 카드가 아니고, 가상의 카드.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on his smartphone에 있는 To a virtual card에게 the items are automatically added. 물건들이 자동으로 추가된다. 뭐 사셨군요? 뭐 사셨군요? 라고 스마트폰에, on his smartphone에 있는 virtual card가 인식을 하는 모양이죠. 자, 만약에 if 상호 puts an item back. 만약에 상호가 그 물건을 되돌려 놓게 된다면, it is automatically removed. 그 되돌려진 물건이 자동으로 제거된다. From his list of purchases. 그의 구매 목록으로부터, from his list of purchases로부터 자동적으로 제거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he finishes shopping. 그가 쇼핑을 마칠 때, 상호 does not need to wait. 상호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 어떻게 기다릴 필요가 없다? In line.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네요. Does not need to wait in line. Does not need to wait in line. 뭐 하기 위하여? To pay. 돈을 지불하기 위하여. Pay 하기 위하여. 상호 does not need to wait in line.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 When he finishes shopping. 그가 쇼핑을 끝냈을 때. His virtual card adds up. 그의 가상의 카드가 합산하게 된다. 뭐를 합산하냐? What에 대한 대답. All the prices. 모든 가격을 합산하게 되고. And will charge him later. 그리고 상호에게 나중에 뭐할 것이다? 청구할 것이다. His virtual card adds up. Adds up 시켜버린다. All the prices. And will charge him later. 그리고 그에게 나중에 청구하게 될 것이다. Isn't that fancy? 멋지지 않니? 오케이.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끊어읽기 크게 어려운 건 별로 없었고요. 형광펜 여러분들이 예측한 곳에 칠해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케이.
상호 인 쇼핑센터. 쇼핑센터에 있는 상호니까 뭐 전시사 인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뭐 중학교 1학년도 아니고 안 틀리겠죠. Shopping is much easier. 쇼핑이 훨씬 더 쉬워진다. 뭐보다, 전보다, 이전보다, 뭐 덕분에, 과학과 기술의 발달 덕분에, 여기에 좀더 추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쇼핑이 훨씬 더 쉽습니다. 이전보다. 왜요? 과학과 기술의 발달 덕분에, 이런 표현들 좀더 자세하게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치르는지 알고 계시죠? 네, 훨씬이네요, 훨씬. 이 자리에 넣을 수 없는 것과 머치 이외에 넣을 수 있는 것들 알고 있어야 되겠죠. 훨씬 몇종 세트 이러면서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there are no lines and no counters. 뭐 존재 표현이죠, 존재 표현. 뭐가 있다 없다. 근데 여기 복수형 명사, 복수형 명사니까. There is 할 거냐, there are 할 거냐, there is가 오면 맞냐, 틀렸냐, 뭐 이런 거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할 내용은 상호 enters a shop.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했었죠. 뭐 엔터 갔냐, 고 갔냐 이러면서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상호 엔터즈 샵. 만약에 엔터즈 말고 다른 동사, 뭐 가다란 뜻을 가진 어떤 동사를 쓰면 어떻게 될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엔터즈 뒤에 주의할 사항. 그 다음에 with에 대한 얘기, 전치사 빈칸 문제. 그 다음에 which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has, have, 동사 원형은 have인데 왜 하필이면 has라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또 which has를 한 단어로 바꿔 쓸수 있는 거 생각해 낼수 있죠. which has의 뜻이 무슨 무슨 뜻이니까 그거랑 똑같은 뜻을 전달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죠. 그다음에 뭐 쇼핑, 뭐 쇼핑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지금 쇼핑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만 이 ING에 대한 얘기 뭐 살짝 하죠. 1번이냐, 2번이냐. 그다음에 앱은 뭔가의 줄임말인데 뭐의 줄임말인지 우리가 앱이란 말 요즘 참 많이 쓰죠. 뭔가의 줄임말입니다. 그 다음에 in the shop, 그 가게에서 he takes the items he wants. 그가 가져간다, 잡는다, take 한다. 자,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주의할 사항이죠. want 뒤에 여기에 뭐 여기에 뭐 주의사항. 그 다음에 the items are automatically added to a virtual card on his smartphone에서는 여기에 뭐 are added 요거 둘이 뭐 설명할 거 있고요. automatically의 품사가 뭐며 automatic은 왜 오면 안 되는지 automatic은 왜안 되고 automatically 왜 와야 되는지 automatic 에 품사하고 automatically의 품사는 어휘할 때 설명했죠. 그다음에 뭐 전치사 빈칸 문제 뭐 to 뭐 가상 카드에게 추가되니까 to a virtual card 가상 카드에게고요. 그다음에 그의 스마트폰에 있는 가상의 카드니까 전치사 to a virtual card on his smartphone 이렇게 챙기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if 상호 puts an item back. 오케이. 여기에 일단 put back에 대한 얘기, put back에 대한 얘기, put back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순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 시제에 대한 얘기, 시제. 그 시제에 대한 얘기는 얘랑 연결해서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잇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 다음에 또뭐 어떻게 할래? 뭐 여기 또 is removed 붙여서 설명할 거 있고요. is removed. 뭐 automatically 뭐 automatically. 그다음에 여기에 전치사 그의 구매 목록으로부터라는 의미 부분이죠. 그의 구매 목록으로부터. 그래서 from his list of purchases. 그래서 list of purchases를 이렇게 구매 목록이라는 의미죠. list of purchases. purchase라는 이 단어도 좀 알아두시고요. 또 이게 뭐야? 단어 앞에서 시커냈는데 모르고 있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where he finishes shopping. 오케이. 그가 쇼핑을 마무리할 때, 자 여기 finish 시제 when이랑 연결해서 이 주어 동사 특히 동사의 형태 또는 시제에 대한 얘기. 왜이 시제가 선택되어야만 하는가? 그 다음에 shopping. finish의 성격이 누구 같으니까 뭐 요런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상호 does not need to wait 이 부분에는 불필요 표현이죠. 불필요 표현. 뭐뭐 할 필요 없다라는 표현. 요거 말고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워야 할 수거가 보이는데요. 줄 서서 기다리다라는 표현. 줄 서서 기다리다. waiting line. 그 다음에 여기 to 부정사 보이는데 to 부정사 명형부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his virtual cars adds up. 오케이. 그래서 합산하다인데요. 여기에 그냥 그의 가상 카드가 합산한다 했는데 무엇을 합산하는지 여기다가 추가해서 넣을 수 있고요. 무엇을 합산합니까? 그가 산 물건들의 가격이죠. 됐습니까? 여기 있네. As all the prices. 이렇게 모든 가격을 무엇을 합산하는지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말이 있죠. as of이 사용됐기 때문에 as of이. 그다음에 접속사 end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동사의 형태가 그냥 charge가 아니고 will charge죠. will charge. 그러니까 end를 기준으로 앞에도 주어 동사가 하나 있고 주어 동사 있고 여기는 주어가 안 보이죠. 주어 뭔가가 생략됐고 생략된 주어 얘기해 주시고요. 그럼 선택된 시제 접속사 end를 기준으로 여기는 현재 시제, 여기는 미래 시제죠. 그래서 동사의 형태, 여기는 as of이고요. 여기는 will charge가 사용됐죠. 그 다음에 later, 스펠링 조심해야 되겠죠. 스펠링, later. 그 다음에 isn't that fancy? 멋지지 않니? 뎃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참, 이렇게 물어봤을 때, 멋지다고 생각할 때의 대답과 멋지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 대답도 한번, 여기 어차피 의문문이니까, 됐습니까? 멋지지 않나요? 멋지지 않나요? 아니요, 멋져요. 그래, 멋지지 않아요. 뭐 이런 거. 여기에 있는 not 때문에 좀할 말이 있죠. 의문문이면서 not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뭐 예상했던 곳에 형광펜이 칠해졌나요? 자, 상호 in the shopping center. 쇼핑센터에 있는 상호. Shopping is much easier. 쇼핑하는 것이 동명사죠. 훨씬 더 쉽다. 오케이. 이전보다라는 말 넣고 싶으면 이전보다 than before죠. than before. 그 다음에 과학과 기술의 발전 덕분에라는 말 넣고 싶으면 thanks to the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덤비겠죠. 오케이. 그래서 shopping is much easier than before.
쇼핑이 이전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Thanks to the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과 기술의 발달 덕분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요. 이제 머치 훨씬이죠. 훨씬 5종 세트 재미없게 나와 있습니다. Still easier, even easier.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거 나와있네요. Far easier 정도. By far는 할 필요 없고요. By far 말고 far easier, a lot easier. 훨씬 5종 세트. Much easier, still easier, even easier, far easier, a lot easier. 그 다음에 주의사항 나와있죠. 주의사항. Very 또는 so는 원급의 의미를 강조하니까 여기에 so나 very가, so나 very 같은 친구는 오면 안 된다. So easy, very easy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죠. 지금 비교급 표현이니까 so나 very는 쓸수 없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 존재 표현입니다. 뭐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복수명사, 복수명사. 뭐 no가 있으니까 there aren't any lines and any counters로 같은 표현 가능할 거고요. no를 뽀개면 not과 any가 튀어나올 텐데. any의 위치는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not은 are랑 붙여서 aren't 만들면 되겠죠. There aren't any lines and any counters. 줄도 전혀 없고 그 다음에 계산대도 전혀 없습니다. 라는 표현, 존재 표현. 자, 그 다음에 enters into a shop 하면 절대로 안 되죠. 반면에 비슷한 표현을 할수 있는 goes를 썼다. 그러면 goes into를 써야 되죠. goes into. 상호 goes into a shop. 상호가 간다. 어디 안으로? into a shop. 가게 안으로. 상호 enters a shop. 상호는 가게 안으로 들어간다. 자, enter는 전치사 필요 없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타동사라고 그랬습니다. 타동사. 그래서 enter into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반대로 go와 같은 자동사를 사용됐을 때는 전치사를 붙여서 명사를 붙여야 되겠다. where에 대한 대답. 자동사 뒤에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겠고요. 타동사 뒤에는 명사, 전치사 없이 명사의 형태로 목적어 그대로 등장하면 되겠다. 뭐 enter 같은 애들 뭐 visit 있고요. visit Korea, marry me 뭐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discuss the problem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엔터가 전치사 필요 없이 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자, 밑에 여러 가지 뜻이 있었죠.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뭐를 사용하여 중에서 뭐뭐를 가진 뭐뭐를 가지고서 여기서 뭐뭐를 가지고서죠. With his smartphone, 그의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스마트폰과 함께 가게에 들어가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전치사 빈칸 문제가 나온다면 enters a shop with his smartphone. with 들어가야 할 자리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이 보입니다. 뭐, 7, 8단원의 주요 문법이 주격 관계대명사랑 목적격 관계대명사 있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사물선행사죠.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인데 어떤 스마트폰인지 어떤 동사 같은 게 들어있는 걸로 꾸미고 싶으면 선택되어야 될 문법이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그 중에 스마트폰은 얘를 뭐 with his smartphone and his smartphone has a special shopping app. and his smartphone으로 위치가 바뀔 수 있죠. 상호 enters a shop with his smartphone and 그리고 그의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들어간다. 그리고 그의 스마트폰은 갖고 있다. 특별한 쇼핑 앱을. 이렇게 되니까 위치가 하는 역할은 and his smartphone의 역할인데 접속사와 암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걸 이거 암만 길어봤자 하면 it이죠. and it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with his smartphone and it has 접속사와 인칭 대명사 역할을 한 단어가 할수 있는 문법을 관계 대명사라고 배웠고 그 중에 그 암만 길어봤자 한 녀석의 격이 주격이라면 변화된
and it이 변화될 위치를 보고 그냥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했고,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할 사항은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나올 건데, 시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시제로 해야 될 시제고, 그 다음에 선행사가 단수죠, 단수.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동사가 사용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has가 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위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고요. 바꿔 쓸수 있는 건 대시 가능하죠. 위치나 대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한 단어로 어떻게 바꿔야 될까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자, 봅시다. 얘가 하는 역할이 특별한 쇼핑 앱을 갖고 있는 그의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이거 한 단어로 하면 이거 with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with이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with을 쓸수 있는 거예요. 상우 enters a shop with his smartphone with a special shopping app.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는 with을 썼고 하나는 which has라는 관계대명사 문법을 선택했네요. 여기에 뭐 which has는 여기는 안 되겠죠. which has는 안 되겠죠. 가게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대. 여기다 which has를 쓰면 반면에 여기다가 그것도 얘기해야 되겠네. 이 자리에 which has는 안 됩니다. 여기다 which has를 써버리면 무슨 의미가 돼버리냐? 그의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가게로 들어간다가 됩니다. 여기에 이걸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샵이 선행사처럼 보이는 샵이 아니고 상호니까. 그래서 이 자리엔 which has가 안 되고요. 이 자리에는 which has도 되고 with도 되겠습니다. 왜 그래요, 선생님? 자, 의미를 보세요, 의미. 어차피 영어도 의미입니다. 상호가 들어가는데 가게로 들어가죠. 가게가 그의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전달되면 안 되고, 그냥 단순하게 그의 스마트폰을 가지고서라는 의미가 전달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위시고요. 여기는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인데 어떤 스마트폰인지 여기서 설명하는 거죠. 이 부분이 샵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상호의 행동을 설명하는 거니까, 관계대명사 문법을 여기서 선택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특별한 쇼핑 앱을 가지고 있는 이라는 의미가 전달되면 되니까 with도 되고 which has도 되겠죠, 이 자리는. 오케이. 그 다음에 in the shop he takes the items. 자, items 쳐다봤죠?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은 위치고요. 요 생략된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이번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냐라고 물어보면 위치도 올수 있었고, that도 올수 있었고,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위치, that 그리고 생략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가 열리죠.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와 달리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뒤에 동사의 형태를 조심하라는 거였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는 뭐를 조심해야 된다? 좀비를 때려잡아야 된다. 여기에 want 뒤에 이걸 안만기로봤자 해서 목적격으로 집어넣은 댐이 살아 있다면 얘는 반드시 사라져줘야 된다. 됐습니까? In the shop. 상호 takes the items which that 생략 he wants. 그가 원하는 물건들을 takes, 가져간다, take 한다. 자, 그 다음에 the items are automatically added. 그 물건들이, 자, 여기에 automatically가 와야 되는 건이 부분에 오늘 녀석이 할 일은 어찌시, 어찌 추가된다. 부사죠, 부사. 어찌 추가되어지는지를 말하는 부분이 와야 되니까 부사가 올 자리고, 그러니까 automatic이라는 형용사가 오면 안 되겠죠. The items are automatic added가 아니고 the items are automatically added. 어찌 추가된다? 자동적으로 추가된다고요. 그 다음에 add의 뜻이 추가하다죠. 추가하는 거죠. 그러면 상품들이 추가를 합니까? 추가를 당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items와 the items와 add라는 동사 물건들과 추가하다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수동의 관계지. 지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the items와 add를 가지고 문장 표현을 하고 싶으면 물건들이 추가한다가 아니고 물건들이 추가되어진다라는 수동태를 선택해야 되니까 여기에 the items 안만 길어봐서 day니까 they are added. 추가, 이건 PP형인 거죠. 그러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얘는 추가된 이런 어떤 시고 앞에 be 동사 붙였으니까 추가된 다가 완성되는 거죠. 물건들이 자동적으로 추가된다. 자, 누구누구에게니까 전치사 to라 했습니다. 전치사 빈칸 문제. 가상 카드에게. 그리고 카드는 카드인데, 어디에 있는 카드? On his smartphone. 그의 스마트폰에 있는 가상 카드에게 자동으로 추가된다. 자, 여기에 생략된 말은 뭐가 생략됐냐? 그의 스마트폰에 있다는 be on smart, his smartphone이죠. 뭐, is가 되든, are가 되든, 뭐, 이렇게 했는데요. 있단데, 있는 하고 싶으면, which 또는 대시겠죠. 이게 사물이니까. 그리고, 자,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 나왔죠. 동사의 형태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A virtual card는 안만 길어봤자 is이고, 현재 시제가 있죠. 현재니까 which is 또는 that is가 여기 생략됐죠.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be 동사는 주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지만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be 동사가 온다면 한꺼번에 생략 가능하다라는 문법 기억하시죠. The items are automatically added to a virtual card which is on his smartphone. 그리고 전치사 빈칸 문제. 그의 스마트폰에 있는 가상의 카드니까. 여기는 on. 여기는 가상의 카드에게니까 여기는 to a virtual card on his smartphone. 전치사 빈칸 문제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if 상호 put an item back. 자, 여기서는 요거 둘이 put back이죠. Putback이 보이죠. Putback은 뭐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Putback은 이어 동사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목적어가 on item이죠.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부분이 목적어고 무엇을 상품을 되돌려 놓는다는데 if 붙어서 만약 상호가 물건 하나를 되돌려 놓는다면 아나 이거 안 살래 한다면 이 말이죠. 이거 안 살래 다시 진열대에 풋백 할래, 되돌려 놓을래 이런 상황이었고요. 자, 이게 이어 동사니까 on 아이템은 안만 길어봤자 안한 목적어니까 이렇게 다리 사이에 낑겨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여기에 가도 두 위치 모두 가능한 그래서 어순이 if 상호 puts back on item 해도 되고 if 상호 puts an item back 해도 되는데 안만 길어봤자 is이라면 if 상호 puts it back밖에 안 되는 이어 동사 문법 어순주의 문법 목적어 an on item의 위치는 사이도 다리 사이에 들어가도 되고 끝에 가도 된다. 오케이 그리고 if가 이게 문법적으로 if 상호 put an item back을 무슨 절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조건절이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죠.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이와 같이 미래에 일어날 일일지라도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 그래서 여기에 put an item back 할때 put의 형태가 if 상호 will put이 돼 있으면 이 단계 어딨냐 때려잡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if 뒤에 will이 못 온다고 가르친 적 없다 했습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뭐 만약이 없더라도 뭐뭐라면 상호가 물건을 되돌려 놓는다면 이라는 조건의 부사절이라면 여기에 형태는 미래에 있을 일일지라도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라는 거. 그래서 푸츠의 형태 will 풋이라든지 뭐또 당연히 풋 같은 것도 안될 거고요. 더즈가 들어가야지 he 다음에 현재 시제 표현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뭐 계속해서 위에 바로 위에 있는 문장하고 똑같은 설명이 들어가죠. 여기에 마찬가지 is removed. 일단 remove부터 설명을 시작하면 remove의 뜻은 제거되답니까? 제거하답니까? 당연히 제거되다란 뜻은 없습니다. 제거하다란 뜻이 갖고 있는 녀석이고요. 무엇을 제거하다가 되니까 이 녀석은 타동사고요. 그래서 이게 그 되돌려진 물건인데요. 물건이 제거를 하는 거다, 제거를 당하는 거다, 제거를 당하는 관계니까 여기에 물건, the item과 remove의 관계는 다시 한번더 수동의 관계고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관계고 그러니까 문장 표현에서는 이렇게 be 플러스 PP형을 써서 제거되어진다라는 수동태를 선택해야 되겠죠. 수동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어찌 제거된다. 여기 어찌 쉬울 자리니까 automatic이 오면 안 되고 automatically가 와야 됐다. 마찬가지. 부사가 와야 될 자리니까 이 자리에 automatic 같이 잘못된 형태가 있다면 틀렸다는 거 automatically로 고쳐줄 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전치사 문제 나옵니다. 그의 구매 목록으로부터 제거된다니까 from his list of purchases가 되는 거죠. 자, purchases, 구매라는 명사도 되고요. 동사로도 쓰입니다. purchase, 구매하다도 되죠. 구매하다.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 뭐 구매 목록이라는 표현, list of purchases니까 알아두시라 했고요. 상호의란 뜻의 소유격이 있고요. 그의 구매 목록으로부터니까 from his list of purchases 된다는 거. 그다음에 자, when he finishes shopping. 자, 쇼핑부터 볼까요? 자, finish는 누구처럼, finish는 어느 쪽입니까? enjoy처럼 뭐뭐 하는 것을 마무리하다라는 무슨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동사 쇼핑하다를 쇼핑하는 것 만드는 방법은 to shop과 shopping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finish는 enjoy처럼 쇼핑의 형태만 가능하죠 목적으로서 그래서 이 자리에 to shop 같은 게 오면 틀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when he finishes shopping 이 부분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번엔 뭐라고 부릅니까? 이번에는 시간의 부사절이죠. 시간의 부사절. 자, 여러분들 조건의 부사절하고 시간의 부사절에 공통 문법이 있죠.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 말은 finishes의 형태가 이 자리에 will finish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When he will finish shopping 하면 여기에 will 붙하면 틀리듯이 똑같은 이유로 이 자리에도 버르장머리 없이 will 쓰지 말라라는 거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뭐 finish는 목적어 동명사로 가진다 enjoy 같다라는 설명 써 있고요 자그 다음 불필요 표현이죠 상호는 기다릴 필요 없다 자 그래서 상호 does not need to wait 상호 Does not, 뭐, doesn't 할게요. Doesn't have to wait도 되죠. Doesn't need to wait. Doesn't have to wait. 이제 하나 남았네요. 상호 need not to wait입니까? Need not wait입니까? Need not wait이죠. 선생님, 상호인데요? Need not 해야 됩니다. 아니라 했죠. Need not은 조동사라 했습니다. 조동사에다가 삼인칭 단수 주어라고 해서 he can swim 이렇게 하는 사람 없듯이 상호 need not wait 상호 doesn't have to wait 상호 doesn't need to wait 기다릴 필요 없다 불필요 표현이고요 뭐이 자리에 상호 must not wait가 오면 금지니까 내용이 이상해지죠 기다려서는 안 된다 기다려서는 기다리고 있으면 벌금 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불필요 표현이니까 doesn't need to wait, doesn't have to wait, need not wait. 그 다음에 통째로 외워두라고 했던 줄 서서 기다리다, wait in line 통째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to pay는 해석해 보면 왜줄설 필요가 없니?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줄설 필요가 없는데? 돈을 내기 위하여 줄설 필요는 없어. 우리말 뜻으로 뭐뭐 하기 위하여죠. 뭐뭐 하기 위하여고요. 그 다음에 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이두 가지 이유면 확실하게 얘가 무슨 용법이다. 부사적용법이고. 부사적용법도 다시 여러 가지 종류가 나뉘는데, 감정의 원인, 결과, 그 다음에 의도 중에서 얘는 의도죠, 의도. 무슨 의도로 줄을 서고서 기다릴 필요가 없니? 돈을 내기 위한 의도로.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용법의 투부정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에서만 이 자리에 in order나 또는 so as를 쓸수 있죠. in order to pay, so as to pay. 자, 그 다음에 his virtual card had all the prices. 모든 가격을 뭐 해준다? 합산해 준다. 자, add up도 put back처럼 이 녀석 뭐다? 이것도 이어 동사죠. 이 말을 왜 하고 있냐?
모든 가격을 합산한다는데, 여기 목적어가 이번엔 all the prices,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목적어고요. 이 여동사의 목적어인 all the prices의 위치는 이 녀석이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되는 거죠. His virtual cause as all the prices up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안만 길어봤자 하면 them인데 them이 됐을 땐 여기밖에 안 되죠. His virtual cause as them up 됨일 때는 이 자리밖에 안 된다. 됨일 때는 이 자리에 갈 수가 없다. 이어동사 어순주의 문법. And his virtual card죠. His virtual card가 지금 접속사 and를 기준으로 주어 누가다인데 이 주어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생략했습니다. His virtual card가 여기 생략됐죠. And his virtual card will charge him later. 나중에 그에게 요금을 청구하게 될 것이다. 네, 현재 합산하고 미래에 청구할 거니까 여기는 현재 시제, 여기는 미래 시제. 오케이. 그 다음에 자 later는 스펠링 왜 조심해야 되냐?